안녕하세요. V리그 최고의 춤꾼이자 코보TV 리포터 김용진입니다. 오늘 V클래식 맥시 승리와 함께 2연승에 성공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2연승을 해서 좋긴 하지만 그 전에 있던 7연패가 더 속이 쓰리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아픔을 잊어먹지 않고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 더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강하지 않았는데 내내 블로킹 걸리고 어렵게 경기했던 것 같은데 뭐 현대라는 팀이 워낙 강한 팀이기 때문에 매 경기 어렵게 생각을 하고요.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모든 선수들이 좀 잘해줘가지고 경기를 쉽게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. 3세트 동점 서브했을 때 팬들을 향한 세레모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 꽂힙니다! 동점타 박철우! 박철우의 서브에이스! 이래서 모르는 거죠. 그렇죠. 예전에 한번 그 대팡스한테 뭐 서브 포인트를 내거나 뭐 포인트를 내면 같이 세레모니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대팡스한테 고마운 마음을 좀 예, 전달했습니다. 저희한테 세레모니 하시는 거 어디 있는지 몰랐어. 저 우린 못 찾아요. 아, 못 찾으세요? 아니 젊은 선수들은 잘만 찾아서 막 이러는데 우리 네. 코트 안에 들어와 있어요. 정착하게. 오늘 제토스 어땠나요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아, 형진이가 오늘같이 좀 마음을 좀 잡아주고 하면은 레프트 시토스나 뭐 다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라이트 토스에 좀 약해요. 그래서 저랑 연습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형진이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저도 같이 연습 많이 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뭐 그래 가서 보자. 가서 죽었다 너. 왜 이렇게 눈을 피해요? 철우 형 눈을 피하네 자꾸. 제가 하도 잔소리 많이 엄청 많아. 안녕하세요. 코보TV 리포터 박철우스키 박철우입니다. 요즘 많이 힘드시죠? 김영진 선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 나라홈 주인다. 연패가 일단 제일 힘들었고요. 또 배구하면서 또 이렇게 처음 이렇게 길게 맞는 연패가 나가지고 더 그런가 더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또 어떻게 한 전도 잘 받고 현대도 오늘 어떻게 해서 잘 이겼기 때문에 기분은 좋습니다. 요즘 경기 전에 제일 먼저 나와서 후배들이 몸을 풀던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? 오늘 체육관을 처음 쓴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돈이 되려고 미리 와서 이나토스 연습을 좀 했는데 형들하고 라커룸에 있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라커룸에 우리밖에 없어. 한 두 명밖에 없어요. 다 나가 있어. 한 명은 없어. 박상아도 없어. 아, 두 분. 고준용. 안드레야. 못 알아듣는다.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즌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? 일단 오늘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안 풀려도 자꾸 뭔가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많이 키워내고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야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한 명 찍어와, 한 명 찍어와. 아 근데 철우 형은 오히려 도움이 많아요. 저한테 힘이 많이 돼요. 네. 철우 형 때문에 눈물도 많이 나고 되게 많이 울렸어.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히려 그게 더 저는 힘이 됐고요. 솔직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선수는 없어요. 뭐 상하 형도 어떻게 다 해보자고 저한테 이렇게 코멘트 해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잘 받아서 쑥쑥 하겠습니다. 아 너무 착해. 저희가 좀 갈구면은 화도 내고 막 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세타가 너무 착해요. 진짜 너무 착해서. 맞아 너무 착해. 좀 대들어야 돼. 형한테요? 아 원래 좀 세타가 성격이 대바라져야 돼. 세터 사세요. 어? 사세요. 아 걔는 개념 없어. 걔는 옛날부터 문제였습니다. 그렇게 잘하잖아요. 정말 잘해. 네, 내 경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. 저도 화이팅. 안녕.